안녕하세요. 라이크스인 망고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의 젊음 유지 방법에 대한 제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다섯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내년에 이제 마흔이 됩니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니터로는 제가 뭐몇 살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나이보다는 이제 어려 보이신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그 구독자분들께서 제 젊음 유지 방법 조금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 수 있나요? 뭐 언니처럼. 그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런 비디오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른아홉이라는 나이가 이제 모르겠어요. 더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젊고 어린 나이겠지만,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음과 나이 듦의 그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저의 이렇게 그냥 모습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평소에 노력하는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게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만든 영상이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제 비디오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 비디오가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뭐니 뭐니 해도 운동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주일에 세번 정도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한번 정도는 근력 운동, 두 번째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섞인 그런 운동들을 하는데요. 이 운동을 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몸매, 이제 출산 후에 몸매 관리를 위해서였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운동을 한 사람들만 한테 나오는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운동을 하면요, 그 몸매도 당연히 이제 탄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고닸던 몸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구부정해진다는 거 있죠? 근데 운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자세가 좀 발라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하면 그냥 그 체력이 강해져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이 사람을 좀더 젊어 보이고 생기 있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요,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그 피부 안에 있는 노폐물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피부도 더 조금 곱게 되겠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보다. 그러니까 제가 저만 봐도 뭐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일이 너무 바빠서 운동을 조금 뭐 2주, 3주 못하면요, 확실히 얼굴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되게 얼굴이 뭔가 생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뭔가 피부도 푸석푸석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몸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이나 허리가 아파요, 이제 운동을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바로 시작하십시오. 운동이 정말 정말 첫 번째 여러분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여러분의 젊음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정말 그첫 번째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규칙적인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젊어 보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는 건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틀이 강하잖아요. 특히 이제 30대 후반 제 정도의 나이가 되면 뭐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옷은 어떤 걸 입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규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 안에서 안 보이는 규제가 있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 기혼녀, 이 아줌마에 대한 그 뭔가의 규제가 그 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내 헤어 스타일을 맞추고 내옷 스타일을 맞추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년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제 나이는 그러니까 37이죠.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이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자기는 아무리 더워도 이제 그렇게 짧은 바지 못 입는데요. 왜냐면 다른 아줌마들이 보면은 이렇게 쑥덕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당시 머리가 저보다 조금 더 길었나? 저 정도였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기 머리도 조금 잘라야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왜 머리 별로 안 긴데 했더니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조금 더 짧게 자르기도 하고 염색 같은 것도 이제 밝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너무 눈치 문화다 보니까 자기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이 나이 때는 이렇게 옷을 입고 머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은근히 이렇게 그냥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자기 다리가 미워서 긴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한테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려서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짧게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나한테 긴 머리가 잘 어울리고 이렇게 파마한 머리가 잘 어울리고 염색한 머리가 잘 어울리면 그냥 남의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시고 지나치지 않으면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딱그 나이에 맞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안 함으로써 내가 좀더 젊어 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눈치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려 하시면 그냥 입고 머리 스타일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조금 더 어려 보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실생활에서 항상 말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저도. 네, 아이들과 얘기할 때, 뭐, 애들이 말안 들을 때 소리도 지르고요. 아니면은 뭐 급할 때, 아니면은 뭐 이럴 때 말투가 빨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는 맞아요. 그래도 가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여튼 평소에도 최대한 말투를 예쁘고 곱게 쓰려고 연습을 해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빠른 편인데 이 말도 빨라지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스피드 다운을 하면서 천천히 하자 그렇게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 여러분의 말투가 좀 너무 거칠어졌거나 아니면 너무 빨라졌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될 것 같지만 너무 아줌마 말투가 된다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무의식 중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말투를 조금 고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투를 좀 상냥하게 아니면 좀더 천천히 아니면 좀더 이렇게 곱게 쓰신다면 여러분의 나이는 조금 더 어려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젊어 보이는 방법 네 번째는요. 여러분, 나이를 그냥 잊고 사세요. 네. 저는 35살 정도 됐을 때부터 그냥 나이를 안 셌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몇 살인지는 당연히 제가 알고 있죠. 근데 굳이 제 나이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이가 내가 이만큼 먹었는데 이런 행동을 해야지.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 이런 옷을 입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솔직히 제가 독일에 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독일 사회에서는 그렇게 물론 여기에서 나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나이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나이를 처음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화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이 잊어버렸어요. 네, 그냥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이 그거 계속 먹는데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냥 우울해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35살 넘으시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나이는 숫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현재 하시고 싶으신 거, 뜨시고 싶으신 거, 입고 싶으신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그냥 나이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여러분. 시간은 가고요. 지금보다 2년, 3년, 10년 후에는 여러분이 더 나이가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때, 내가 그 당시에 그래도 젊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잊어버리시고 그냥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거, 여러분의 그 욕망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팁 다섯 번째는요, 온화한 표정, 웃는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사실 이제 30대, 40대, 60대 되게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직 40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30대 되면은 이제 결혼들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도 가지시고 뭐 40대 때도 남편 챙겨야 되죠, 아이들 챙겨야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은 약간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남들 챙기느라고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울함도 올 수도 있고, 왜냐면 남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커가고 남편도 잘 나갔는데 나는 집에서 이러고만 있고, 아니면 하여튼 남들 뒷받이 하느라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아무래도 표정이 약간 굳을 수도 있고 미소를 좀 잃을 수도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럴수록 그냥 억지로 웃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웃는 얼굴이 보기에도 좋고 호감도 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웃음으로써 자기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좀 찌들려도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남들한테 내가 좋은 인상을 줘서 나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웃는 표정, 좀 남과 눈이 마주쳤을 때 좀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웃는 그런 문화는 아니니까 눈이 마주쳤을 때 온화한 표정으로 쳐다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나이가 좀 젊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더 이제 나이가 들게 됐을 때 여러분의 표정 주름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웃는 표정은 아무래도 아름다운 주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평소에 조금 미소 띠는 얼굴, 그리고 온화한 표정 이런 거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다섯 가지 방법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진짜 다섯 가지를요, 평소에도 되게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잊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지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습관화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예쁜 모습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비디오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비디오로 찾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